자, 오늘 2월 26일 월요일인데요.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쌍바닥을 그리지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혀있는 모습이죠. 자, 앞으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장기간 횡보할 수밖에 없는 두산 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은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건지, 앞으로 두산 러브특스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분봉 흐름을 한번 보셔도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시세가 횡보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점은 없는 모습이에요. 시장을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가량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시장의 반등 흐름을 이끌었던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소멸되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이끌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밸류업 정책이 뭐예요? 저평가된 종목들의 주가 가치를 올리겠다는 정부 정책 이슈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와주면서 정부 정책 발표 당일인 바로 오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두산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지난 12만원 최고가 자리에서부터 현 위치까지 대략 마이너스 50% 가량의 폭락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폭락 흐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악성 매물대가 그만큼 많아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의 투매 흐름으로 인해서 이 반등 흐름이 단기적으로 꺾여버리며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와주려면 이 60일의 장기 이평선을 뚫어줘야 이 상승 추세가 보다 탄력을 받으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는 건데, 자, 이 60일 장기 이평선의 경우에는 시세가 과하게 내려온 위치에서는 지지 역할을 하면서 하방 경직 흐름을 이끌지만 시세가 이탈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선 이 60일 장기 이평선이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의 저항 구간과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수급이 현재 두산러브특스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데 매우 필요하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두산러브특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목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강했다가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올 수 없어요.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다음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그만큼 시세가 탄력을 받으며 전고점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러브특스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현 위치에서 조급해하시면 세력들에게 물량을 뺏겨버릴 수밖에 없어요. 현 위치 앞으로 쌍바닥을 그리기 전까지는 세력에게 물량을 뺏길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인 구간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죠? 시세 분출 자리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지지 흐름 또한 강하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은 그만큼 지지 수급 또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러브특스의 경우에는 8만원 부근의 이 박스권 하단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의 지지 수급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낙폭 흐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8만원 부근을 이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현 위치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의 시점을 노릴 수 있는 자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갈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자리는 절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매도할 거였으면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고 떨어진다 한들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낙폭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이나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세는 말아 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고의적으로 시세의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자, 두산 러브특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려면 제가 확실한 재료에 의한 시세 분출 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이 아니라 확실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 자, 두산 러브특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재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앞으로 두산러브특스의 주가를 이끌 경우엔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조명이 됐던 이슈인데, 아직까지는 두산러브특스가 이렇다 할 인수합병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죽으며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 실망감에 현 위치까지의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면, 앞으로 현 위치에서 인수합병이 다시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의 낙폭 흐름을 빠르게 회복하는 V자 반등 흐름이 그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러브특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을 이끌 수 있는 재료 두 번째, 이게 뭐예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이에요. 자, 두산러브특스의 경우에는 현재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 한번 보시면 지금 두산러브특스는 7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현재 시가총액만 유지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박스권 상단 구간만 돌파해주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으로 두산러브특스가 편입될 거예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면 이건 어떤 걸로 연결되죠? 코스피 200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량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외인과 기관들의 펀드는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편입되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산러브특스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안에만 들어가고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략 5천억에서 7천억가량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두산러브특스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량이고 이 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4천억가량인데, 여기서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7천억가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고점은 가볍게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을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는 두산러브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러브특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1일 최고가 찍던 날, 이렇게 신고가 바로 아래 자리인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보호해서 물량과 함께 강한 조정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전량 매도한 이후에 시세가 과하게 눌리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문자 빠르게 보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두산러브특스로 크게 손실보고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최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지난 10만원 이상 최고가 자리에서 전량 매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여유롭게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두산러브특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명백한 두 가지의 재료를 통해서 쌍바닥을 그린 이후에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올 테니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 나올 파동이라도 정확하게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러브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두산러브특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자, 지금 고점에 크게 물리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반등 위치가 강하게 나오기 전에 쌍바닥을 그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쌍바닥을 그리는 2차 눌림목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평단가 저점에서 확실하게 낮춰놓을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의 쌍바닥 자리 최하당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저점에서 수익 실현 끝냈던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재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재료를 통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이 상승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들였던 것처럼 모두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면 제가 두산로봇틱스의 매도가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수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서 앞으로 공모가 28,000원에 잡혀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두산로봇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을 소화하면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동반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정 흐름, 기술적 분석, 이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두산로봇틱스 앞으로의 매도가와 현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받아 가셔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010-469-9677의 위폰으로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되겠죠?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두산로봇틱스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신고가 자리까지 올라오면 이 신고가 자리에서 나는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매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고가 자리에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보냈으면 지금 두산로봇틱스 수익 실현한 이후에 현 위치에서 재진입 타점 노리고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후회할 짓 하기 싫으시면 앞으로 나올 잔파동이라도 확실하게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다가오는 3월달에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3월 달에 두산로봇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번호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다가오는 3월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